저는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가족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희 아버지세요. 굉장히 잘생기셨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이남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희 큰오빠, 작은오빠, 저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부족했지만, 많은 사랑으로 저희를 키워주셔서 아주 맑고 너무 씩씩하게 잘 자란 편이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 잘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혜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은 좀 웃긴 사진인데,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좀 난감하네요. 이게, 웃기죠? 이때 졸업사진은 다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때 진풍노도의 시기가 맞던 것 같습니다. 머리, 까치머리 자르고요.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제가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재활원이라는 데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점이, 아, 몸성이 놔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아, 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이제 느끼고 친한 친구들 모아서 동네 고아원을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원장 선생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기 아이들은 너보다 잘 먹고 입으니 이런 거 가져가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었었죠, 그때. 근데 20대 때 지인 소개로 또 봉사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행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바라면서 봉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봉사로 들어온 돈을 갈취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봉사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20대 때. 그래서 그때 벼룩시장이나 라이코스 클럽을 통해서 정말 마음 따뜻한 분을 많이 만나주셨어요. 그냥 지금 각자 힘들 때는 못하고 있지만 후원들을 하고 계시고 조만간 그분들과 저희 아이들과 다시 봉사를 다닐 생각인데 대표님들도 그때 같이 하실 수 있으시죠? 아, 이 사진 너무 웃기죠? 그리고 그러던 중 제가 세상 제일 사랑하는 저희 신랑을 만났죠.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잘한 일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저희 신랑 만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게 우리 딸들 낳은 거. 너무너무 이쁘죠?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주 행복하고, 현재 아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고, 두 딸들이 너무 잘 자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앞으로 제가 추진하게 될 사업인데요. 여기 포천에 내천면에 진목리에 있는 산업단지를 토지 분양을 할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2017년 6월에 개통이 됐어요. 엄청 빨리 갈수 있는 그 도로가 개통이 돼서 제가 옛날에 법무사 사무실 다닐 때 포천까지 가려면 2시간 걸렸거든요. 지금 1시간이면 가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가 여기고 이제 제2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이제 뚫릴 거예요.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뚫리거든요. 지금 저희 신도시가 제일 외곽순환도로 이 테두리로 다 신도시가 개발이 됐어요. 이가 이제 제2 외곽순환도로가 뚫리면 여기도 이제 신도시로 개발이 되겠죠? 그럼 보시면 저희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뚫리면 지금 서울 IC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여기서 10분이에요. 저희 사이트까지. 그럼 여기서 뚫리면 여기서도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장들은 그 운송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빨라야 되잖아요. 용이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이 지금 산업단지 토지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향후에 투자 계획도 괜찮고, 뭐 공장을 지으실 분들은 더 괜찮고. 그래서 일단 분양 포커스는 이제 분양 평수는 3평형대 위주로 분양할 거고 분양 금액은 여러 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비교해서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거고 업종 선정도는 식료품이나 금속 가공 뭐 이런 집중 타겟으로 할 거고요. 진접지구나 이런 지역 개발로 인해서 그 공장들이 많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로 삼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인데. 끝났네요. 몇 분 남았어요, 변호사님? 아, 시간 맞췄습니다. 아, 됐어요? 3분 정도. 3분이요? 아, 너무 빠르게. 질문 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다가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됐는지 궁금해요. 아, 원래는 중개사를 2010년에 땄어요. 그러다가 고장급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37이었는데 이력서를 넣어도 100통을 넣어도 37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그분 사무장님이 흔쾌히 와봐라 면접을 보자 갔는데 다행히 그때 제 외모가 조금 어려 보여서 7호년생인 걸 모르고 뽑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두 달 있다가 아, 윤희 씨 7호년생이에요 이러면서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이랑 제일 이제 연관된 직업이기도 하고 고정급도 필요해서 공사무실에 취직을 해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아, 이제 내가기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이제 일을 차렸습니다. 근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공사에서 일한 덕분에 뭐 등기부등본 보는 거나 뭐 이런 등기하는 거나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관전 보시고 어떤 리퍼럴이 가장 드림 리퍼럴인지 드림 리퍼럴을 얘기해 주시고 말해 주시면 가장 받고 싶으신 리퍼럴. 인생 제가 다 맞춰드리는 감사합니다.